반갑습니다. 중년 대리팀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6일입니다. 제가 광화문 거쳐서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어제보다는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출발해서 또 몇 개의 골 타고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출발을 해주시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 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전화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6분입니다. 44km 1시간 걸려서 숭례문에서 인천 하객동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주안이나 이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무의도 가는 콜이 올라왔었는데 마음이 흔들흔들 했었는데 넘겼습니다. 예, 제가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콜 있으면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튼 모처럼 인천으로 한번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율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홈 근처로 가야 되네요. 아,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예, 고객님 만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율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1시 18분입니다. 51km 45분 걸려서 다율동 이동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화 중심 상가에 와 있는데요. 라페스타나 DMC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러서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등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합니다. 예, 1단지 제가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드리고 영등포로 대방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8분입니다. 41km 51분 걸려서 영등포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콜이 하나 들어왔네요. 향동동 가는 콜을 못 잡았습니다. 또 올라오겠죠 뭐. 제가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콜이 있으면 제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 오네요. 이렇게 비가 왔다가 안 오다가 파주 쪽에는 오지 않다가 또 여기에는 비가 오네요. 예, 제가 네 번째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30분 기다려서 법흥리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예, 법흥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찬스를 써야 되겠네요. 걸어갈 수도 없고 비가 이렇게 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동하려고 했는데 콜을 취소하셨네요.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홈으로 가는 콜을 잡았네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시 41분입니다. 35km 35분 걸려서 노량진에서 와동동으로 예, 제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성적이 좋았네요. 홈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젠틀님은 다 복귀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